네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HK 이노엔. HK 이노엔이고요. 이노엔 34,750원에 20%. 3만. 4,750원. 4,750원이요? 20%예요.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아마 한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은데. 네. 뭐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 뭐 요새 그 이제 바이오 뭐 힐스 관계 네. 요새 좀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해서 샀고 이번에 또 뭐 윤 대통령 방미에 뭐 거기 또 경제설단으로 간다고 해서 네. 좀 희망이 있어서 있는 것 같아서 샀어요. 일단 뭐 잘 사신 것 같아요. 일단 뭐 분석도 나름 이렇게 잘 되신 것 같고 그리고 네. 비싸게 안 샀다는 게 정말로 아 투자에 어느 정도 이렇게 기본이 있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예. 일단 비싸게 안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HK 이노엔을 네. 지금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실적 좋은 기업을 이렇게 싸게 샀다라는 거 그리고 재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 쪽은 재료가 아직까지 계속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가다 보면 그 뉴스가 불거나 그런 분위기가 생겨 나오면 얘는 뛰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한데 일주일 됐다고 이렇게 조금 빠졌다고 걱정을 하고 무서워하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얘가 이제 지금 생각하셨던 그 분석 내용 맞습니다. 저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 제약 바이오 분위기 지금 좋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네. 그리고 일본에서도 지금 뭐 의료 뭐 이야기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 제도가 안 좋다 해서 지금 제도도 바꾸려고 하고 있고 아마 그런 쪽으로 해서 제약 바이오에 대한 관심도 많아질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네. 뉴스가 나중에는 나와줄 것 같은데 지금은 뉴스가 별로 없으니까는 얘가 당장 올라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예. 분석은 잘하셨는데 그게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세상이 이야기 네. 안 하고 있다 해갖고 내 분석이 틀린 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분석은 잘하셨고 그 분석을 믿고 가져가시면 돼요. 세상이 이야기할 때 얘는 비싸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이 이야기하기 전에 분석을 했기 때문에 남들이 야 쟤는 지금 왜 HK 이노엔을 저 좋다고 하는 거지라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저한테.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이런 거는 좋은 기업이고 좋은 자리에서 분석을 잘하셨고 잘 샀는데 본인이 확신이 없다면 이건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이 자꾸 손가락질할 거거든요. 이런 기업 사서 뭐하니 2차전지 사야지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분석하신 네. 대로만 들고 가시면 되고 이거는 홀딩에서 네. 가져가시는데 추가 매수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바닥이 네. 어딘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얘가 32,000원 밑으로 내려가서 또 3만 원이라든가 2만 7,000원, 2만 5,000원 이렇게 밀려 내려간다면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럴 현금만 네.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현금이 없다면 네. 지금 이런 자리에서 현금 마련을 위해서 비중을 줄여놓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현금이 네. 있다면 비중 줄이지 마시고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혹여나 3만 원짜리가 무너지게 되면 한 2만 원, 한 중반대까지 밀릴 수 있는데 그러면 그때 추가 매수할 자금을 조금 마련해놓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현금이 네. 없으면 네. 지금 약간 비중을 줄여서 미리 내려갈 거에 대한 대비를 조금 해놓자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이건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